경기도 양주시에는 무장애 공원으로 조성된 하늘물 글린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방식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란 메시지를 전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어졌는데요. 정운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양주시의 무장애 공원으로 조성된 하늘물 글린 공원에서 틀림이 아닌 다름을 알리는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슬로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틀리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다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안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그리고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이 모든 것이 각자의 개성입니다. 장애라는 것도 하나의 개성으로 바라봐주는 사회가 되도록 앞으로 저와 저희 양주센터 직원들은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장, 양주시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지역주민, 지역의 장애인들이 참여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인간이고 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 전 시민이 함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떤 그 시정을 펼쳐나가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어떤 그 장애인들이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을 해가면서 앞으로 그 장애인들이 어떤 그 일상을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시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여러 사회복지기관은 현장에서 다양한 장애체험, 즐거운 놀이 시간을 제공하며 참여해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가 다양한 장애를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 중앙에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편의시설, 도구들이 전시되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한편 무장애 공원으로 조성된 행사 현장에서 발견된 경사로의 작은 턱이 비장애인에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지만 장애인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시설, 제품의 디자인을 조금만 바꿔도 장애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식을 조금만 바꾸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